44번 문제 봅시다. 전기 집진 장치에서 전기 비정이 높을 경우 낮추기 위해서 주입하는 거 그랬네요. 자, 우리 전기 집진 장치에서는 전기 비정이 얼마부터 얼마? 10에 10승에서 10에 10에 4승에서 10에 11승 요 사이에 있으면은 집중률이 제일 좋죠. 근데 요것보다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너무 낮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해줘야 되나요? 유속, 함진가스 유속을 늦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 넣어줍니다. 암모니아 같은 거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10에 10승보다 전기비정이 더 높을 때는 산성 물질 넣어줘요. 그래서 무수, 황산, 그 다음에 SO3까지 그러니까 얘네들 전부 다 산성 물질들이죠. 아니면은 소석해 이런 걸 넣어줍니다. 그다음 수증기는 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입해야 될 거 보니까 자, 지금 여기 NH3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기비정이 너무 낮을 때 높이려고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돼요. 45번. 자, 이거 항상 나오는 문제죠. 가압수식 스크러버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가압수식 그러면 액분산형이죠. 자, 어떤 게 들어가요? 우리 세 가지 스크러버가 있습니다. 벤츄리 스크러버, 제트 스크러버, 그 다음에 사이클론 스크러버. 요 세 가지 스크러버에다가 탑 두 개 들어가죠. 충전탑, 그 다음에 분무탑. 요 탑 두 개가 어디에 들어가나요? 여기 나와 있는 가압순식 액분산형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임펄스 스크러브는 없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6번. 송풍기 회전수를 두 배로 할 때 풍압은 몇 배가 되는가? 우리 송풍기 상사법칙이 있죠. 회전수랑 누구랑? 우리 유압동, 유량, 압력, 그 다음에 동력하고 회전수를 비교하면은요, 유압동의 1, 2, 3이에요. 무슨 뜻이냐 볼게요. 유압동의 1, 2, 4. 자, 유량은요, 회전수, 압력도 회전수, 그 다음에 동력도 회전수랑 비례하는데, 어디에 비례하냐? 1, 2, 3승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량은 회전수의 1승에 비례하고, 압력은 회전수 2승에 비례하고, 동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풍압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압력과 회전수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봤더니, 회전수를 얼마로? 두 배로 늘렸대요. 그러면은 회전수 두 배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제곱에 비례하니까 얘가 두 배가 되면 압력은 몇 배 될까요? 2의 2승배가 되잖아요. 그래서 몇 배? 네. 2의 2승배. 네 배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전수를 두 배로 했더니 네. 그 제곱에 비례하니까 압력은 네 배가 됩니다. 2번이 정답이요. 자, 여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우리 유량 같은 경우는 회전수를 두 배로 늘리면 얘는 몇 배 될까요? 제 B 그냥 1승에 비례하니까 얘는 2배 돼요. 얘는 아까 4배 됐죠. 얘는 2배 늘리면 2의 3승이 얼마예요? 8이죠. 그래서 동력은 8배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네요. 47번 문제 볼게요. 계산 문제죠. 자, 해로운 숯을 몇 키로 태우면 해로운 상태로 되겠는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했어요. 자, 지금 공기 중 CO2 가스의 부피가 5%를 넘지 않으면 인체 5%를 넘으면 인체 해롭대요. 그러면은 CO2 가스가 5% 이상 되면은 해로운 상태가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방에 그 부피가 나왔고요. 80%의 탄소를 가진 숯을 이제 몇 킬로미터를 태워서 해로운 상태가 된다는 얘기는 CO2, 발생한 CO2가 5% 이상 되겠느냐, 그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탄소, 우리가 구하는 탄소량을 X kg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죠? 얘는 숯이에요. 숯량을 X kg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지금 이 숯 중에 80%가 뭐예요? 탄소래요. 그죠? 그럼 탄소는 태우면 전부 다 얼마가 되나요? CO2가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자, 탄소를 우리 지금 킬로그램으로 봤으니까 12kg을 태울 때 CO2가 부피로 하면은 얼마가 나올까요?
지금 우리가 부피 기준으로 5%라 그랬으니까 부피로 구해 볼 거예요. 1대1이니까 12kg일 때 CO2는 22.4m³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12kg의 탄소를 태웠더니 네, CO2가 22.4m³가 나왔대요. 자, 이렇게 계산한 값이 5%를 넘으면 위험한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그 퍼센트, 5%에 해당하는 그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CO2량을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인체에 해로운 CO2량. 자, 지금 5%니까 얼마예요? 100분의 5죠. 그래서 0.05. 그리고 부피가 얼마? 이 0.05라는 거는요, 요 말이에요. 방에, 지금 방 부피가 1m³면 5%면은요, 이 중에서 0.05 큐빅미터.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5%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 그러면은 100분의 5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뭐고? 방의 부피고. 방의 부피 큐빅미터로 써주면 이 위에 거는 CO2의 부피가 같은 단위 큐빅미터로 5가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전체 방 부피가 얼마라 그랬어요? 600큐빅미터라 그랬거든요. 그럼 계산하시면 해로운 CO2양은 얼마? 부피 기준으로 30큐빅미터 나오면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세요. 우리가 X라는 수술, X킬로그램이라는 수술 태웠는데 그 중에서 80%가 탄소였죠. 그럼 탄소 12g 태울 때 우리 발생할 수 있는 CO2 부피가 22.4란 말이에요. 그럼 요 값이 30, 그러니까 발생한 CO2의 부피가 30큐빅미터보다 높으면, 그죠? 요거랑 같으면 그때 그 X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해로운 수세 킬로그램 되겠죠. 그럼 요 식으로 가지고 여러분 솔버로 역시 풀어보시면 X가 얼마 나오냐? 20kg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